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법의 설탕 두 조각입니다. 모모의 작가,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죠. 미하엘 엔데의 글인데요. 이 책은 모모처럼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참 좋은 동화책입니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어떤 설탕 조각일지 궁금하시죠? 그림이 예쁘니까 잠시 보시고요. 첫 번째 방문. 빗물거리의 요정. 랭켄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자, 시작합니다. 랭켄은 말할 나위 없이 착한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대해주고 랭켄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죠. 랭켄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아빠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벌써 두 개나 먹었잖아.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내 신발 좀 빨아주세요. 네가 해. 너도 이제 다 컸잖아. 랭켄이 올해는 바다로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와 아빠는 굳이 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랭켄은 이렇게 계속 참고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을 찾아가기로 했죠. 착한 요정이든 나쁜 요정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법을 쓸 줄 아는 요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 그런 요정이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랭켄은 읽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판이나 문패를 더듬더듬 읽어가면서 무턱대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방구라든지 과일나라라든지 사과, 변호사, 국가고시 자격 취득 마사지 전문가라든지 오로라 신탁 유한회사 혹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직슬미프 같은 간판들은 많았지만 요정이라는 간판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랭켄은 주차금지 구역에 잘못 주차한 차의 번호를 적고 있는 경찰관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랭켄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어디로 가면 요정을 찾을 수 있나요? 경찰관은 열심히 뭔가를 적으면서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요리집? 아니요, 요정이요. 마법을 쓸 줄 아는 요정 있잖아요. 아하, 요정. 마법 요정을 찾고 있다고? 잠깐 기다려봐라. 잠시 후 경찰관은 기록이 끝난 주차 위반증을 차의 와이퍼 밑에 끼우고는 주머니에서 수첩 같은 것을 꺼내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리 요술 요술쟁이. 아, 여기 있다. 요정.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각종 인생 문제 상담, 각가지 마법, 소원 성취,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 언제나 상담 가능. 빗물거리 13번지 맨 위층. 랭켄이 물었습니다. 빗물거리가 어디에 있는데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가서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 지하도를 지나고 첫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세 바퀴를 돌면 나온단다. 그런데 우산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고맙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랭켄은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고 요정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준 대로 가다 보니 정말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길이 나와서 빗물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랭켄이 빗물거리 13번지에 도착했을 때는 우산이 없어서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13번지에는 6층까지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이상하게 생긴 집이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자 맨 끝 계단에서 곧장 이어지는 집이 나왔습니다. 랭켄은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 쇠로 된 간판 같은 것이 붙어있는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면 제대로 찾아왔다. 녹화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 랭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기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지? 아참, 요정이니까 그렇지? 당연해. 랭케는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발밑에 깔려있는 시퍼런 호수에 빠질 뻔했습니다. 멀리 섬이 하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숫가에는 카누 하나가 물살에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랭켄이 카누 안으로 기어 올라가자 노를 젓지도 않았는데 배가 저절로 나아갔습니다. 노가 보이지 않으니 어차피 저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속도가 차츰 빨라졌고 모터보트를 탔을 때처럼 뱃머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렇지만 모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랭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몇 분 뒤 마술 카누는 어느새 섬에 도착했고 랭케는 땅으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호숫가가 카펫이 깔린 방바닥으로 변했고 방 안에는 어떤 부인이 다리가 세개 달린 둥근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등잔 받침대에 켜놓은 촛불만 하나 흔들거리고 있어서 방 안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둥근 달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뻐꾸기 시계가 12번 울렸는데 시계 속에서 나온 것은 뻐꾸기가 아니라 수리부엉이였습니다. 수리부엉이가 12번 부 하고 울어댔습니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어서 이리 와 앉아라. 자, 내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렴. 랭켄이 물었습니다. 왜 벌써 이렇게 어둡지요? 자정이란다. 여기는 시간이 항상 밤 12시야. 다른 시간은 아예 있지도 않단다. 정말 시계에는 다른 숫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모두 12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리하지. 너도 알겠지만, 원래 마법이라는 건 자정이 돼야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거든. 너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 랭케는 잘 모르는 얘기라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정이 물었습니다. 자, 무슨 고민이 있지? 랭케는 요정의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아 요정을 빤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정의 얼굴은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아주머니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만에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요정은 손가락이 6개였던 겁니다. 랭켄의 시선을 눈치채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 요정들은 보통 사람들과 약간씩 달라. 그렇지 않다면 우린 요정이 아니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랭케는 한숨을 쉬고 나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도대체 들어주지 않거든요. 요정이 안 됐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니? 상대가 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 혼자 두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정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랭켄이 말했습니다. 더구나 나보다 키도 훨씬 커요. 요정이 말했습니다. 원래 부모들이란 대개 그렇지. 나보다 키가 작으면 둘이라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텐데. 요정이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다. 키가 지금의 반만이라도 된다면.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은
손가락 12개를 깍지 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랭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요정이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알았다. 내가 각설탕 2개를 주마. 물론 마법을 부리는 각설탕이야. 그걸 네 엄마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커피나 차 속에 넣으렴. 아무 고통도 없단다. 그 설탕을 먹은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원래의 키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야. 매번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요정은 이상하게 생긴 통 속에서 보통 각설탕처럼 보이는 각설탕 조각을 2개 꺼내 랭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공짜야. 처음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료지.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단다. 랭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다시 상담하러 올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만 가볼게요. 잘 가렴.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은 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병에서 코르크 마개를 뽑을 때 나는 소리 같이 뻑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랭케는 어느새 자기 집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엄마와 아빠는 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랭케는 제 손에 들린 각설탕 두 개를 보고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차주전자를 거실에 갖다 놓고 과자 접시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침실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랭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마와 아빠의 찻잔 속에 얼른 설탕을 한 개씩 넣었습니다. 잠깐 동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곧 괜찮아졌습니다. 어차피 엄마와 아빠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랭켄이 원하는 걸잘 들어주기만 한다면 마법의 설탕이 몸에 해로울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순전히 엄마와 아빠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차를 마셨지만 랭케는 레몬수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네가 가서 냉장고에서 꺼내와. 아직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랭케는 다른 채널에서 하는 만화 영화가 보고 싶었습니다. 뉴스를 봐야지. 아빠가 채널을 뉴스 프로그램에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 바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푸시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빠의 키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아빠는 꼭 소인국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옷은 줄어들지 않아 커다란 스웨터, 커다란 바지, 커다란 셔츠와 넥타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원래는 1m 84cm였던 아빠가 이제는 그 절반인 92cm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무척 당혹스러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당신 키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여보. 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줄어들었지? 엄마가 아빠의 키를 가늠하며 말했습니다. 절반 정도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물을 한잔 마셔야만 할것 같아서 계속할게요. 절반 정도로요. 아빠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옷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거울이 아빠 키에 맞지 않아 엄마가 아빠를 번쩍 들어올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거울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러네. 이거 큰일 났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얼마 있으면 과장으로 승진할 텐데.
랭캔은 꼭 참고 있던 웃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파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함께 거실로 돌아와 아빠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건 아주 안 좋은 일이야. 어쩌면 병일지도 몰라. 어서 의사에게 전화해서 왕진을 부탁해야겠다. 랭캔은 너무 웃겨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안 돼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는 화를 벌컥 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랭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니, 정말 아니라니까요. 의사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엄마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네가 싫든 좋든 상관없는 일이야. 아빠한테 큰일이 생겼잖니. 엄마가 수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푸시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마도 키가 똑같이 반으로 줄어들어 옷이 축 늘어졌습니다. 원래 1m 68cm였던 엄마는 이제 84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엄마는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빠가 의자에서 밑으로 내려와 엄마를 팔로 받쳐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방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물론 키가 줄어들었으니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겠지만요. 아빠가 엄마를 부르며 엄마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엄마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뜨고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이제는 시장에도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두 사람 키가 서로 잘 어울리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잖소. 아빠가 애써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빠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엄마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묘책이 떠오를 거요. 엄마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는 남편을 감격스런 눈길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빠가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랭켄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랭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방금 전에 뭐라고 했니? 엄마 아빠는 지금 마법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 랭켄,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면 어서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 아빠의 말에 랭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는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왜한 번도 안 해줬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 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모양인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넌 부끄럽지도 않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라면 감히 이런 짓을 하겠어? 랭켄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을게요. 가족 앨범에 기념으로 남겨야죠. 아빠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안 돼! 사진기 어서 이리 내! 엄마도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 마! 안 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니? 그 순간, 조금 전처럼 푸시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고, 엄마와 아빠는 키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46cm가 되었고, 엄마는 42cm가 되었습니다. 랭켄이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말에 반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랭켄이 아빠의 사진기를 가져와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는 나랑 같이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으시네요. 랭켄이 재미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꾸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팔꿈치로 아빠를 쿡쿡 찌르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말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랭켄이 부엌에서 가져온 과자와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랭켄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엄마와 아빠는 랭켄이 카드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엄마와 아빠에게는 카드의 크기가 너무 컸는데도 순순히 카드놀이를 하겠다고 해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랭켄이 말했습니다. 그만 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큰 침대에서 잘 거예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랭켄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내 장난감 침대에서 주무세요. 아빠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는 못하겠다. 난 어른이야.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어. 엄마도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너무해. 어떻게 우리한테 감히 그럴 수 있니? 정말 너무 심하구나. 그 순간 푸식 하며 바람 빠지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이제 아빠는 23cm가 되었고 엄마는 21cm가 되었습니다. 랭켄은 곰돌이, 장난감 호랑이, 어릿광대 인형, 코끼리 인형을 엄마와 아빠가 쓰던 침대에 가져다 놓고 아빠와 엄마를 장난감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모두 자는 거예요. 알았죠? 랭켄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씻지 않고 이도 닦지 않은 채 그냥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동물 인형들과 함께 넓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좋아서 금방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랭켄은 장난감 침대에서 엄마 아빠가 흥분하여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네, 지금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읽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방문, 바람거리의 요정. 한밤중에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잠을 깬 랭켄은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울어대자 너무 무서워서 엄마와 아빠 옆으로 가서 눕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침대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진 엄마와 아빠 곁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랭켄은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베개를 부둥켜 안고 훌쩍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해가 떠서 마치 지난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랭켄은 눈을 뜨자마자 장난감 침대를 살펴보았지만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에게 채우는 기저귀를 몽땅 꺼내 하나씩 묶어서 줄을 만들어 그걸 잡고 침대 아래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랭켄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한참 후 어디에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을 모두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소파 밑을 살펴보니 엄마 아빠가 저 안쪽 캄캄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랭켄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얼른 이리 나와요! 그리고는 다시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싫어! 우리는 네가 무서워!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푸식 하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엄마와 아빠의 키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부엌에서 빗자루를 가져와 빗자루 손잡이를 소파 밑에 놓고 쿡쿡 찌르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밖으로 나와 카펫 위를 쏜살같이 달려 옷장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제 11.5cm와 10.5cm가 된 아빠와 엄마는 둘 다 옷 대신 화장지를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랭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전 그렇다면 아침은 나 혼자 먹겠어요? 랭켄은 부엌으로 가서 콤플레이크를 가져와 그릇에 담고 남아있던 우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접시에 콤플레이크를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랭켄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랭켄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갔습니다. 대문은 언제나처럼 열어둔 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오자 부엌 바닥에 내려두었던 접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랭켄은 정어리 통조림으로 점심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깡통을 따다가 날카로운 양철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왔습니다. 랭켄은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더럭 겁이 나서 엉엉 울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결국 엄마가 책꽂이의 책들 뒤에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딸이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랭켄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훌쩍였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어서 화장실로 가거라. 먼저 다친 데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 창에 있는 구급상자를 찾아 이리로 갖고 오렴. 랭켄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키가 작아진 엄마와 아빠는 딸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아주느라 쩔쩔맸습니다. 하마터면 자기들도 반창고에 붙을 뻔했습니다. 아빠가 상처를 반창고로 깨끗이 감아주고 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자, 제발 부탁하는데 장난 좀 그만 치고 우리를 다시 크게 해다오. 나도 웬만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만 이쯤 하면 충분한 것 같구나. 그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랭켄은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을 찾아갔던 일과 찻잔 속에 각설탕을 몰래 넣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참 못된 요정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난 그 요정 싫다.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알겠지? 랭켄이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엄마와 아빠가 내 말을 다시는 절대로 결코 반대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키가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빠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키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다. 티끌처럼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사라지지는 않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문제는 앞으로 랭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누가 랭켄을 돌봐주죠? 좋은 질문이야. 아빠는 대답이 궁색하면 언제나 하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랭켄이 말했습니다. 막스가 왔을 거예요. 아빠가 급히 말했습니다. 맙소사, 아무한테도 우리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당연해요. 어서 숨으세요. 랭켄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에는 랭켄의 남자친구인 막스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45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목이 너무 아프고 배도 고파서 91페이지가 끝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만 녹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